처음 이제 면접에서 원장님 걸 제가 원장님 만나고 직함 그런 오너의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보니 원장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참고로 잘 움직이시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진실로 사람을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제 부친장 때 대구까지 굳이 내려오셔서 빈소를 이렇게 찾아주셨을 때, 그리고 올해 아버지 기일에 제가 이제 유난히 원장님이 생각을 가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원장님의 그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어떤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 원장님을 따르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원장님의 그런 카리스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반면에 또 순수함이라는 또 무기 등은 완전 매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계시므로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 힘든 모습들입니다. 교육자를 자처하시고 동료에서는 이미 무너진 선생님의 가치를 강조하세요. 차별 선생님께 벽을 올려주시고자 하는 학생계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구현하시는 그런 원장님의 의지와 수창력은 참으로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장 원장님께 큰 이상을 느끼는 부분은 그런 모든 부분들보다도 가장 배우고 싶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힘과 연륜을 가지고 계심에도 힘으로 해결하고 화려하시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끈기와 수행력을 가지신 분을 저는 평생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 노력하십니다. 원장님께서는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원장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배움입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발 아카데미는 원장님과 함께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